이제 다음 절인데요. 창백한 범죄자에 대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백한 범죄자가 뭐냐? 근데 얼굴이 하얗게 질린 범죄자겠죠? 자,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재판관 겸 제사장아, 너희는 동물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야 죽이려 하는가? 봐라, 창백한 범죄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 큰 경멸이 말한다. 자, 우선 다른 많은 번역들이 이 재판관과 제사장, 그러니까 희생을 치르는 그 어떤 제사 같은 데서 그걸 이제 그냥 뭐 달리 표현할 길이 없고 너무 또 풀었으면 이상해서 제가 제사장이라고 옮겼습니다. 크게 어긋나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둘로 구분하는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너희 재판관들아, 뭐 제사장들아 이렇게. 근데 저는 이 관사가 근데 하나만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아마도 제그 생각에는 이 둘을 재판관에게 제사장의 그 뭔가 희생을 치러서 이렇게 뭐 하늘에 제사 지내는 그런 존재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거라고 이제 해석했다 이렇게 보는 게어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관 겸 제사장 그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어울릴 것 같아요. 이어 리히터 운트 오퍼러 하나로 이제 부르는 거죠. 그리고 사실 뒤에 그 읽어봐도 요 제사장에 해당하는 희생을 치르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란 뜻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재판관에 대한 판사에 대한 수식 또는 그 해석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동물을 죽이는데 고개를 끄덕인다. 글쎄요, 이게 정확히 이해는 안 가요. 그러나 범죄자가 이제 고개를 끄덕였다. 이때 고개를 끄덕였다라는 건 수긍한다, 그 시인한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동물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야 죽일 거냐라는 거 하고 이 범죄자가 사람이잖아요. 끄덕이는 걸 여기 겹치게 하면서 결국 이그 범죄자가 동물이다. 동물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게 말이 되느냐. 범죄자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해석을 니체가 이 자라투스트라가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볼수 있겠습니다. 동물에게 이걸 그 요구하는 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범죄자에게도 마찬가지다. 범죄자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의 눈에 큰 경멸이 말한다. 나의 자아는 넘어서야 할그 무엇이다. 나의 자아는 내겐 인간의 큰 경멸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구절들이죠. 뭐냐면 앞에서 자라투스트라가 가르침을 설파할 때 말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인간은 넘어서야 할그 무엇이고 인간은 큰 경멸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범죄자가 나의 자아가 그러한 것이다. 넘어서야 할 뭐고 인간의 큰 경멸이고 이큰 경멸하고 작은 경멸 봤었죠. 큰 경멸은 그야말로 이 초인으로 향하는 어떤 그 행복. 이걸 그또 출발점 이런 걸 보여줬죠. 큰 경멸, 큰 사랑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바로 이제 그의 눈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극복과 넘어섬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아직까지는 초라하기 때문에 자기를 경멸하면서 더큰 뭔가를 이렇게 동경하고 욕망하는 그런 상황, 이게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재판하는 것은
그의 최고의 순간이었다. 자, 자기 재판이죠. 자기 재판, 뭐 자기 심판, 바로 이런 형태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범죄자의 최고의 순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오해하면 이런 그 판결문 없이도 자기 재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최고의 순간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이 자기를 심판하는 거, 재판하는 거 말고 내가 나를 재판하면 그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오해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런 판결을 내린 그 재판이 최고의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물론 이제 말로 한게 아니고요. 눈에서 그런 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태가 이제 숭고한 상태인 거죠. 이 숭고한 자를 저급한 상태로 다시 돌려 보내지 말아라. 자, 이 숭고한 자 이 재판관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이 숭고한 자를 저급한 상태로 돌려보내는 행위일까? 그게 사실은 뒤에 이 재판관을 꾸짖으면서 하게 되는 그 발언들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나중에 이제 뒤에서 볼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이미 숭고해진 자를 저급한 상태로 돌려보내는 짓거리 밖에 되지 않는가. 그런 거죠. 자, 이처럼 자기로 인해 괴로워하는 자에겐 빨리 죽는 것 말고는 그 어떤 구원도 없다. 이게 이제 이 동사로 라이덴이거든요. 이 라이덴과 관련된 설명은 지난번에 많이 드렸습니다. 그걸 반복하진 않겠는데, 네, suffer. 서퍼, 자기가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인해. 내가, 지금 되어야 할, 넘어서야 할, 그 무엇이고, 지금 나에게는 경멸밖에 느끼지 못한다. 라고 하는 자에게는 빨리 죽는 것 말고는 그 어떤 구원도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빨리 죽는 것이라는 말이 육체적으로 죽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거 말고 약간 이제 조금 그 해석을 덧붙이자면 지금 상태를 죽이고 뭐 다시 살아나는 자기를 넘어서서 더 이상 경멸을 찾아볼 수 없게끔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도 이제 여기 빨리 죽는 것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재판관들은 이렇게 두지 않고 구원을 제공하지 않고 빨리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뭔가 다른 짓거리를 함으로써 저급한 상태로 이끌고 가려고 한다. 그런 거죠. 저급한 상태, 구원, 숭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숭고한 자가 빨리 이제 구원에 이르게끔 내버려둬야 돼. 저급한 상태로 만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자, 너희 재판관아, 너희의 죽임은 연민이어야지 복수여서는 안 된다. 복수, 연민 이런 말들은 되게 어려워요. 이 연민이란 단어는 어떤 저번에 많이 설명드렸던 미트라이스 입니다. 그러니까 이 괴로워하는 자를 뭔가 함께 괴롭기 때문에 나도 괴로워지니까 그에게
제공하는 어떤 시혜, 선물 이런 걸로 이 빨리 죽는 거, 그러니까 이 범죄자를 죽여야 하는 거다라는 것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거여야 한다. 이때 연민은 그냥 도덕적인 그 전통적인 그 연민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행동으로 옮겨지니까요. 죽여버리는. 그럼으로써 구원해준 거니까 요 연민은 니체가 비판하는 그 연민이 아니라 앞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큰 연민.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복수를 재판관이 이 범죄자에게 복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죽이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이 복수란 말도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니체한테는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의미로 이해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맥락을 잘 따져야 하겠죠. 이 연민도 이제 마찬가지였고요. 맥락을 잘 따지는 복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가 여기서는 뭘까? 뭐좀 복잡하긴 해요. 복잡하긴 한데, 이 감히 이 범죄자가 구원받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죽여버리는 그 복수. 그런 거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죽이기 전에 이 범죄자를 저급한 상태로 몰고 가는 거, 내모는 거. 이거 역시 이제 복수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가 못 미쳐서 그게 뭐 열받아서 또는 질투가 나서 상대방을 죽이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죠? 그거에 대한 발언인 거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죽이는 동안에 너희는 스스로 삶을 정당화하도록 명심하라. 뭐 이것도 이제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삶을 정당화한다라는 건 이제 뭐랄까요? 그 재판관들이 스스로 삶을 정당화하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삶을 정당화하라는 얘기가 죽이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임으로써 삶을 정당화한다.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것은 이 범죄자를 구원케 해주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삶을 정당화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복수라든지 저급한 상태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범죄자를 죽이는 거라면 그렇다면 사실은 삶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러니까 삶을 정당화한다는 게 인간을 넘어서 이렇게 초인으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닌 이제 행동을 하는 거니까. 삶을 부정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끔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당화라는 말이 약간은 논리적이고 정신적인 수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것도 좀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제가 앞에서 그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정당화라는 거하고 구분되는 게 견딘다라는 거거든요. 정당화가 되지 않더라도 견디는 일은 별개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레히트 페르티겐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고요. 예, 견딘다. 이거는 에어
프라겐입니다. 정당화한다는 거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정신적인 작업이고요. 견디는 건 온몸으로 하는 작업이죠. 이 둘이 차이가 나고, 초기에 젊었을 때 니체가 이 정당화 문제, 삶을 정당화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면, 1880년대 이제 지나면서 니체는 이 견디는, 삶을 견디는 문제를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정당화 얘기는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요 재판관에게 정당화의 문제를 얹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뭐랄까, 살아가는 방식? 이게 삶을 견디는 수준까지 미치지 못한다. 라는 함축도 여기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얘기하고요. 더 이게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너희가 죽이는 자와 화해하는 것으론 충분치 않다. 너희의 슬픔은 초인을 향한 사랑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슬픔은 사람이 죽으니까요. 슬픈 거죠. 근데 죽이는 자와 화해하는 건, 아, 그래, 너, 뭐, 이렇게 용서하마, 뭐, 이런 식의 이제, 상황, 뭐, 그걸로 이제 가는, 속죄, 뭐, 이제 그런 걸로 가는 거 정도까지를 얘기하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슬픔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슬프려면 복수여서는 안 되는 거죠. 구원을 향한 거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초인을 향한 사랑이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아직 살아있음을 그렇게 정당화하라. 노클레벤이라는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직 살아있음. 뭐냐? 빨리 죽는 거, 그거랑 대비되는 거죠. 아직 살아있다면 그 삶은 초인을 향한 어떤, 실천,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정당화하라. 자, 그다음에 너희는 적이라고 말해야지 악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병자라고 말해야지 악당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바보라고 말해야지 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자, 세 가지가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적, 병자, 바보. 이게 한 켠에 있고요. 다른 한 켠에 악인, 악당, 죄인. 이게 있습니다. 이거 늘어나 봐야겠네요. 자, 뭔 차이가 있느냐? 뒤에 건그 확실하죠? 악인, 악당, 죄인. 잘못을 저지른 나쁜 놈이고, 그 죄의 값을 치러 마땅하다. 이런 거죠. 적은 나랑 저기 그 상반되는 그런 존재니까요. 이건 나쁜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병자, 바보. 이건 다, 도덕적인 판단이 아니죠. 이쪽은 굉장히 도덕적인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요런 거로 불러야 한다. 뭔가 부족하거나 나랑 이렇게 맞지 않거나 뭐좀 아픈 좀 모자란 몸에 있어서 모자라거나 뭐 정신에 있어서 모자라거나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이제 불러야 한다. 이해하시죠? 이쪽은 굉장히 도덕적인 평가입니다. 벌받아 마땅한 처벌해야 하는 그런 존재. 이게 둘은 굉장히 구분법 자체가 다릅니다. 계속 볼게요. 그리고 너, 붉은 법복의 재판관아, 만일 내가 이미 생각 속에서 행한 모든 일을 큰 소리로 말하려 한다면 다들 외치리라. 이 더러운 독충을 몰아내라. 이 붉은 법복의 재판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판관이 빨간 옷
있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법복이란 말은 없지만 붉은 재판관아 이런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의미를 보탰고요. 생각 속에서 이미 생각 속에서 행한 일, 머릿속에서 그 상상한 일들이죠. 그런 걸입 밖으로 내서 말하려 하면 사람들이 그 생각이 너무 더럽고 이 독충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독충. 원래 이제 더러운 자, 독충 둘이 결합된 말인데요. 그냥 한 단어로 더럽고 독이 있는 벌레라고 얘기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저지른 것들을 여긴 좋은 거 나쁜 거다 같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밖으로 꺼집어내서 마치 생각인 것, 저기 그 행동인 것처럼 그런 일을 실제 했다라는 것처럼 여기게 되면 그러니까 큰 소리를 말한다. 딴 사람들도 알수 있게끔 입 밖에 내서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평가는 아주 가혹할 거다. 나쁘게 평가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갈수 있는 그 터전을 한편으로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예수의 가르침, 역시 이제 예수의 가르침은 마음이 품은 어떤 그 잘못, 이것도 실제 잘못한 거다라고 예수가 얘기하죠. 그걸 부정하는 걸로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행한 일과 실제 몸이 행한 일은 별개다. 이걸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이 더러운 독과 같은 그런 행동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걸 끊어내서 행동으로 실제 우리의 그 현실 속에서의 사회 속에서의 그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과 행위와 행위의 이미지는 서로 별개다. 이 행위의 이미지는 행위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사후적인 겁니다. 생각하고 행위하고 행위의 이미지는 각각 별개예요. 그것들 사이에는 인과의 바퀴가 돌지 않는다. 인과의 바퀴란 건 뭐예요? A가 B에 영향을 주고, B가 C에 영향을 주고 하는 식으로 서로 원인 결과, 원인 결과로 맺어지는 관계, 그거를 인과의 바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과의 바퀴가 돌지 않는데요. 이제 독일 말로는 das, Rad des Grundes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Rad라는 건 바퀴고요. 바퀴 또는 뭐 수레바퀴 이런 그 돌아가는 바퀴고요. 그룬트란 말이 여기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룬데스. 그룬트라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그라운드, 바탕, 터전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는 근거 이런 뜻입니다. 근거라는 게 어떤 일이 벌어질 때그 것의 바탕이 되는 게 근거죠. 그래서요, 그룬트라는 말은 근거라는 뜻이고요. 바닥으로 간다 할때이그 그룬트랑 똑같습니다. 근데 독일어의 특징이에요. 독일어만 갖고 있는 어떤 지점이고요. 영어로는 이걸 직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휠 오브 모티브스. 휠 오브 모티브 뭐 이렇게 번역한 경우도 있고요. 이제 카우프만은 휠 오브 코절리티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게 이 카우프만이 독일 사람인데 이제 미국에서 활동한 그런 그리고 언어도 이제 잘 하는 그런 분이라서 제가 볼 때는 번역을
꽤 잘해요. 자, 인과의 바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 결과, 원인 결과로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그런 관계. 근데 생각과 행위와 행위의 이미지는 서로 별개다. 각각 서로 다른 영역에 있다. 말하자면 생각이 행위로 바로 영향이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행한 나쁜 일, 악한 일, 그런 게 있다 해도 행위 또는 행동과는 별개라는 겁니다. 별개의 차원에.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이미지, 빌트, 이미지, 이 상입니다, 상. 우리가 떠올리는 그 상, 그것은 또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면 행위 자체 영역과 행위를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그게 뭐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또 다른 별개의 일이기 때문에 뭐냐면 행위 이미지는 행위에 대한 우리의 사후 해석 이런 거죠. 사후 해석은 근데 여기 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 변조될 수 있습니다. 네,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남들이 그게 이런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게 되면 그 해석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봐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이미지가 이 창백한 인간을 창백하게 만들까? 이 창백한 인간은 결과죠. 그전엔 창백하지 않았습니다. 창백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뭐가 가령 그 뭘까요? 그 혈기왕성한 인간을 창백한 인간으로 만들었을까? 어떤 이미지가, 즉 자기 행동에 대한 어떤 생각, 덧붙여진 생각, 그 이미지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는 행위할 때는 자신의 행위를 감당할 만했다. 되는 거예요. 이거 감당한다. 그래요. 행위를 할 만큼은 됐던 거죠. 그러나 그가 행위하고 나서는 행위의 이미지를 견디지 못했다. 다시 그 자기의 행동을 떠올릴 때 그걸 견디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 견딘다라는 말에 대응하는 에어트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정당화 할 때의 레이트 페르티겐 이 말하고 대립되는 에어트라겐 이란 말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바로 견딘다라는 말에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에어트로그. 견디는 문제가 그만큼 이게 그 아까 위에 나온 그 정당화라는 주제랑 연결된다는 것. 또뭐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는 조금 더 찬찬히 생각해 봐야겠지만요. 어떤 이미지를 견디지 못해서 뭔가 다른 돌파구 또는 이제 뭐 다른 어떤 해석 이걸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시점에서는 여기 감당한다는 거는 독일어로 조금 특이한 그 표현을 썼습니다. 비히지히 이런 용어 썼는데 이게 사전에도 안 나오고요, 직접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영어로는 이제 equal to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기에 그 어떤 수준이 맞는, 뭐 높이가 맞는 뭐 그런 정도입니다. 행위하고 자기가 그래도 이할 만한 거예요. 행위할 때는. 그래서 요 행위할 때 행위를 감당할 만하다라는 게요 행위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재판관한테 얘기했던 그 영역, 생각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행동을 하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해서 갖게 되는 다시 떠올릴 때의 그 이미지, 이게 이제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이미지를 견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감당한다, 견딘다 거의 비슷한 뜻이니까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해하는 것도 나름 그럴듯한 것 같아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그 행동을, 이미지를 견디지 못한 그 후죠. 그때부터, 그는 자신을 항상 하나의 행위의 행위자로 보았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 문장을 원문을 갖고 와봤는데요. 표현을 아이너 타트 테터. 이 아이너 타트가 오브 원 디드 정도의 뜻입니다. 오브 원 디드. 이건 이제 테터니까 두어 행위자예요. 여기 근데 재밌는 게 아이너 해서 그 대문자로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자면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게 원이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 하나의 행동의 행위자. 그럼 하나의 행동, 하나의 행위라는 게 뭘까? 뭐, 이건 좀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니체가 조금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이따 이제 보도록 하겠고요. 하나의 행동. 을 하는 행위자. 그럼 이게 여러 행동이 아니란 뜻이죠? 근데, 이때 하나의 행동은 뭘까? 하나의 행위는 뭘까? 결국 범죄, 그 살인, 뭐 뒤에 보면 이제 칼 휘두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그 활동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는 이제 그 이미지를 견디지 못하면서 그 후로는 자신을 하나의 행위를 한 행위자라고 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인을 한 행위자. 나는 이것을 광기라고 부른다. 미친 생각이라는 거죠. 자라투스트라의 해석이죠. 그에게 예외가 본질로 전도되었다. 이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예외가 본질로 전도되었다. 그러면 이 예외는 뭐고 본질이 뭐냐? 예외는 살인이라는 그 일회적인 사건일 거예요. 이 예외라는 거. 그래서 분명히 살인을 행위로서 살인을 저지른 건 맞아요. 근데 살인자라는 게 저거. 예외는 살인, 본질은 살인자예요. 한번 일어난 일, 그것이 그의 영원 불변하는 특성, 이걸로 바뀌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미친 짓이다. 미친 생각이다. 선은 암탉을 마법으로 사로잡는다. 이거는 이제 약간 일화가 있어요. 암탉한테 이렇게 선을 그어놓으면, 가령 이렇게 둥그렇게 선을 그어놓으면, 그흰 분필 이런 걸로 선을 그어놓으면, 암탉이 마치 거기에 그 장벽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건너가질 못한대요. 일종의 그 최면에 걸린다고 합니다. 진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번 그 나중에 찾아봐야겠네요. 바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선을 그으면 암탉을 사로잡는 마치 이제 그런 최면인 건데요. 그런 최면을
인간들에게도 걸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이 선을 하나 긋는 건 별거 아니잖아요. 아주 단순한 어떤 술수, 속임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을 이렇게 사로잡는 건데요. 그런 그 활동을 이제 그 니체가 그 자라투스트라를 쓰던 시기에 했던 그 남긴 노트가 있습니다. 그 노트를 좀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뭐 요 문구랑 직접 관계되는 것 같아요. 82년에 남긴 노트니까 이걸 바탕으로 요 부분에 그 진술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 노트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하나의 행위의 행위자 요거하고 암탉 얘기 예외가 그 본질로 전도되는 이런 얘기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보겠습니다. 범죄자는 도덕적 인간들에 의해 유일한 하나의 행위의 부속물로 취급된다. 유일한 하나의 행위의 부속물. 유일한 하나의 행위에 붙어 있는 부속물. 범죄자가, 그러면 이 유일한 하나의 행위는 뭐냐? 범죄죠. 이 경우 이제 살인 같은 거죠. 그것의 부속물. 그러니까 그것이 더큰 거죠. 그리고 범죄자는 이거에 속해 있는. 살인범인 겁니다. 그걸 이제 누가 그렇게 하냐면 도덕적 인간들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꾸로 원래 범죄자는 뭐냐? 유일한 하나의 행위의 부속물이 아닌 거죠. 그냥 여러 행위를 해왔고 여러 행위를 할수 있는 그런 존재죠.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이 범죄자의 유일무이한 특징으로 부여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 특징, 이제 여기에서 진행되는 분석의 핵심입니다. 도덕적 인간들은, 그러니까 도덕적 인간이란 건 도덕적으로 만사를 해석하는 그런 존재죠. 도덕적 인간들은 이 하나의 행위가, 요 유일한 하나의 행위죠. 그들의 본질에 예외였을수록 더더욱 그런 식으로 자신을 취급한다. 그들의 본질의 예외. 그러니까 되게 이할수 있는 한 사람이 할수 있는 여러 행위가 있는데 그중에 아주 특별한 그한 가지 행위를 했을 때 그게 너야라고 이제 취급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취급한다는 거죠. 그것은 암탉둘레에 처진 분필 선처럼 작용한다.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뭔지. 도덕적 세계에는 아주 많은 최면술이 있다. 그 지금 일종의 최면술이라고 보는 겁니다. 뭐를? 여러 행위를 할수 있고 또 해왔던 사람에게 그 특정한 행위, 이 경우에 범죄 또는 뭐 살인, 이런 행위가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최면을 거는 그런 행위. 그 행위의 이미지를 더 씌워서 이 행위의 이미지에 더 씌워서 자기가 온통 이런 존재다 라고 보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걸 이제 미친 짓이다, 광기다 라고 니체는 자르투스트라는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일으킨 타격이 그의 가난한 이성을 또는 뭐 결국 멍청한 이성을 마법으로 사로잡았다. 마치 이선 안에 그 갇힌 암탉처럼
그 꼴이 되었다라는 거죠. 난 이것을 행위 뒤의 광기라고 부른다. 행위하고 나서 그 행위의 이미지를 자기 온 전제, 그 존재에 더 씌우는. 그죠? 그거를 이제 행위 뒤에 madness, after, deed. after인데, 뒤라는 게, 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이제 부른다. 자, 그가 일으킨 타격. 요 부분은 제가 그 페이스북 같은 데 조금 글 쓰기도 했는데요. 요거까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der Streit band die Henne. 그러니까 이 암탉이죠? 이 선이 암탉을 마법으로 사로잡는다. der Streit, Streit. 철자가 다르죠? Den Erfüllte. 그가 이렇게 이끌어간, 그래서 이제 일으킨 타격. 영어로 스트로크. 치는 거. 이 타격 또는 이게 왜 이런 그뭐 그가 충격을 받아? 뭐 그런 뜻인지 그건 좀 조금 더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철자가 다르거든요. 그죠? 앞에 건 선이고요. 뒤에 건 타격입니다. 타격 또는 일격. 그러니까 요 둘은 다른데 우리 한글 번역본 대다수는 이걸 철자를 오해했습니다. 네, 비슷하게 너무 비슷하죠? 이가 들어있었고. 그리고 거에 따라 의미가 다른데 대부분 다 그냥 선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 번역들이 좀 이상한 느낌을 가진 분들은 약간 이걸 다르게 번역하기도 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그가 일으킨 타격 der Streit den Erfüllte 이게 뭔지는 아주 분명치는 않아요. 그가 살인이라는 사건을 일으켰는데 뭐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이게 헷갈락했다 뭐 그런 뜻인지 그건 좀더 우리 생각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일단 그 하고 이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 뒷부분도 있고요. 그 뒷부분에 해당하는 그더 뒤에 쓴그이 노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 그 노트까지, 노트가 분량이 꽤 길어요. 이 본문보다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 그거까지 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